스트릿 우먼 파이터 코카앤 버터를 만나보겠습니다. 오, 드디어. 기대돼, 기대돼. 저기 비보이 한 분 계셔서 좀 궁금해요. 아, 그래? 코카앤 버터는 뜨거운 에너지로 무대를 장악하는 크루인데요. 그녀들의 에너지를 훨씬 뛰어넘는 더 파워풀한 남자 댄서들과 함께 무대를 꾸민다고 합니다. 과연 누굴까요? 6위는 코카앤 버터. 비꼬나고 싶다. 진짜 그러고 나가버릴까? 기대했다? 그래도 4위는 하겠지. 근데 갑자기 YG 아이씨 현실 이로 끊는 거 진짜로 눈물이 마른 날이 없어요 지금. 왜 이런 것 같아? 탈락 위기까지 겪고 나다 보니까 두려움이 좀 오히려 사라진 느낌? 나는 그렇게 생각해. 정상까지 그 가는 길이 너무 험한 것 뿐인 것 같아. 근데 험한 길을 간 사람이 정상에 섰을 때 절대 안 무너진다, 알지? 이제부터는 살아남기보다 무조건 1등 하자, 딱 이거야. 혼성 미션입니다. 우와, 나 예상했는데. 대박! 나 뭐 있나 봐. 미션을 딱 들었을 때 이거 완전 기회다. 올 게 왔구나. 드디어 언젠간 할 줄 알았어. 머리가 싹싹싹 굴러가거든요. 자신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남자 극강의 남자애들. 남자의 대표적인 크럼프와 이민준이라고. 뭐? 넉스라고 해요. 예. 크럼프 친구들 좀 많이 알고 있어요. 꼭 한 번쯤은 해보고 싶었어요. 진짜 해외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진짜 실력파들이다. 근데 또 거기는 찐 커플이야. 아, 예, 그쵸, 그쵸. 찐 커플이 낼 수 있는 찐 케미. 굉장히 기대가 되죠. 야. 야. 네가 누구야? 제 남자친구. 럭스입니다. 하나, 둘, 셋. 그다음에 던지고 스텝. 1등 만들어주려고 온 거예요. 사실상 성적이 안 나오니까 얘네가 진짜 잘하는 애들인데 완전 위축돼 있더라고요. 내가 옆에 있기만 해도 얘네는 자신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고 퀸메이커입니다. 예. 우리 아빠 보면 안 되는데? 어? 우리 아빠도 보면 안 돼. 크럼프로만 밀어붙일 거야가 아니고 장르를 믹스를 했습니다. 비보이 주스라고 합니다. 다른 팀이었으면 안 했을 것 같은데 코카앤 버터라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현대문 댄스 아이반이라고 합니다. 예 선생님께서 초면인데 먼저 연락을 주셔가지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가릴 때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대놓고 갑자기 했어요. 해줘. 도와줘. 센 캐릭터들이 완전 모인 거라서 보이는 거에 주는 거를 더해. 다 뒤졌어 그냥.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 지선이가 너무 잘 짜는 애다 보니까 인트로 스타트 이렇게 좀 좋겠다 씨. 이런 느낌으로 생각은 했어요. 한마디로 아담과 이브예요. 사과가 아담과 이브에서 악마의 열매잖아요. 이제 그거를 탐욕하기 시작을 하고 결국엔 다시 뱀이 깨어나고 1분 30초 만에 뮤지컬을 본 듯한 느낌의 전달을 드리는 부분인 것 같아요. 1분 30초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너무 유리한 거여서 그치. 에너지를 진짜 폭발할 수 있는 충분히 코카인이 튀면서도 우리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의심 없이 한 번에 팍팍팍팍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갑자기 몰라, 다른 팀 뭐 연예인을 부르겠지. 말해 뭐야, 거기는 연예인 파티일 수도 있어. 이 노래 야, 우리 노랜데? 야, 잘생겼다. 잘생긴 거는 인정이지. YGX 분들 나와서 막 이 크럼프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보고,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다 이렇게 있더라고. 제... 그치? 군뱅이 앞에서 주름 잡으면 안 되지. 빼지 마, 빼지 마. 아, 쫄았어. 왜? 번해.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참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솔직히 남자는 다 할 만한 것 같아. 아니야? 나만 그래? 제일 잘 돼서. 야, 나도 박수야.
연예인들 한 명씩 다 데려오네요. 그러니까 연예인 밖에요. 쫄지 마, 쫄지 마. 우리가 춤을 잘 춰야 돼. 멋있어. 어, 까봐야 하는 거야? 좋겠다, 그런 인맥 있어서. 근데 뭐, 우리는 실력으로 늘. 우리는 이게 간지. 이게 간지지 뭐. 우와, 치열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아, 우리 등수네. 공개합니다. 네. 얼굴 찐 거. 누가 찍어야 하나, 둘, 셋. 5위, 6위. 6위 꼴찌 꼴등 아니니? 6위 누구냐, YZX? 야, 나와. 얘네 맨날 우리 하위권이야? 자꾸 우리 팀을 공격을 하네? 맞지? 1회 때부터. 7등? YZX가 7등을 줬어? 대중성 면에서 우리가 더 유리할 것 같아. 각 다른 장르 분들의 퍼포먼스가 잘 어우러질 수 있을지. 제일 장르가 없으신 분들이 이런 말을 하시네. 제일 뻔한 분들이. 미안한데 저번 메가퍼포 때 제일 못해놓고 말이 많네. 원래 실력 안 좋은 애들이 말 많잖아. 볼 줄 모르는 거야. 돈 만들거든. 머리 할 시간에 연습을 더 하겠어. 덤벼라. 라치카 5위. 모든 것이 예상되는 무대. 왜 자꾸 우리들한테 뻔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다른 팀들 우리보다 항상 뻔했다고 생각해. 어, 맞아. 그 뻔하다라는 건 이제 말을 도로 집어넣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찢어, 찢어. 눈이 너무 낮아. 춤을 제대로 추란 말이에요, 춤을. 이런 건 신경 쓰지 말고 우리 거 잘하자. 그래. 저희 팀이 왜 배틀에서 항상 이기냐면요. 영상에서 담기지 않는 기운이라는 게 결국엔 있거든요. 무대에서 관객석 지워 삼킬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저희의 춤을 이제 정말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 진짜라는 걸 좀 알아주시지 않을까? 너무 고생이 많았고 연습할 때마다 많이 힘들어 보여서 안타까웠는데 이제 여왕의 자리는 너네들 거다. 얼마 안 남았다. 달려라. 오랜만에 하는 무대. 네. 오늘 부십시다. 우리 열심히 했으니까 다 같이. 그럼 지금부터 맨 오브 코카인 버터의 무대를 만나보겠습니다. Ready? Fight!